출발했습니다. 양팀 모두 황금 볼머리가 아니라 암흑 볼머리로 갈아탔죠. 거기다 UAG가 또 나왔는데 아무래도 끊어줄 수 있는 구간, 거기다가 라인도 좁기 때문에 바나나에 대한 변수, 그리고 황금 미사일의 주요도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몸싸움 별수에서 한번 밀어내려는 시도 하지만 무너지를 견뎌냈고 최용훈 올라오고 이은택도 올라옵니다. 확실히 코스가 좁아지는 구간들이 많다는 건 몸으로 몸싸움에서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컨트롤. 그리고 중간에 아이템 캐치. 네. 바나나 밟았어요. 이게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좁고 한번 거리 차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물거리 지금 두 개 이상 벌어졌을 만큼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천사 타이밍이 완벽했기 때문에 공격형 아이템도 이것도 속도 조절하면서 일부러 뒤쪽으로 빠진 거고요. 이러면은 위쪽으로 무너줄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 두 개를 달고 말이죠. 이지혁 선수가 빠르게 최대한 쫓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은택 선수에게 당하면서 천사 타이밍 양팀 그래도 이건 좋았죠. 다행인 것은 자물쇠가 들어가는 타이밍 직전에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폭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기수 한번 견뎌냈습니다. 차이가 네. 많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나아갑니다. 잠깐 김기수 선수가 앞에 가긴 했는데 당할 만한 공격형 아이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팀 입장에서 기분 좋죠. 우리 갖고 있는 아이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문호준 선수가 지금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은택 선수는 계속 공격형 아이템 쏟아 부을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보고 있는데 문호준은 다른 장면을 보고 아예 다른 장면을 막아요. 보고 있어요. 일부러 벨트 타는 라인에서 최대한 감속시켜주면서 막아줘. 이게 단순히 감속시킨 게 아니고 얼북 타이밍까지 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사이렌. 이거 완전 전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만한 거리 차이입니다. 완벽하게 기울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러 알키 눌러서 속도 조절하는 거고요. 이번 경기를 졌다고 생각하고 꿈팀은 멘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진 거 아니고 아이템전도 이거 한 포인트 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멘탈 잡아야 됩니다. 이거 꿈팀. 결국 여유 있게 문호준 선수가 팀원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호준.